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지만 이걸 저도 준비하면서 가짜뉴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발생한 미스테리한 현상. 그러니까 토요미스테리의 딱이겠죠. 오늘 영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유롭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17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도 다음으로 활발한 도시 케이프타운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스텔른보시. 여긴 남아공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10월 4일,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 60대 카사이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복통으로 꽤 고생을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걸 아예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위장수술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60대 노년이던 카사이 씨는 수술이 좀 겁나긴 했지만 기왕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바로 다음 날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되죠. 10월 5일입니다. 기본 검사를 끝낸 그는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에 들어갔어요. 사실 뭐 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다고 해요. 수술이 잘 끝났고 병실로 옮겨졌죠. 담당 의사는 며칠간 입원을 시켜서 수술 경과를 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사이 씨에게 이 병실 생활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걷거나 움직이는 건 절대 금지되었죠. 당시에 그의 상황이 어땠냐면 수술을 방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고통은 있었지만 또 회복이 매우 빨라서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는 그런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자신들의 그 6명의 자녀들이었어요. 다 같이 병문안 왔고 무료한 아버지를 위해 말동무를 해주었고요. 그렇게 수술한 지 하루가 지난 10월 6일입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에 간호사 한 명이 이 카사이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병실을 방문하게 돼요.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카사이 씨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잘 주무셨냐, 뭐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하면서 몸 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했죠. 다행히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의 컨디션은 좋아 보였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게 진행된 듯해요. 그렇게 간단한 검진을 마친 후 간호사가 제가 침구를 갈아드릴게요 하면서 잠시 복도로 나가게 됩니다. 간호사는 복도에 딱 쌓여있는 그 베갯잎과 침대 시트를 집어들었고요. 바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 시간은 정말 뭐 길어봤자 1, 2분? 그보다 더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실로 돌아온 간호사는 당황했어요. 방금까지 침상에 있던 카사이 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어디 가셨지? 보니까 마침 그때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 화장실에 가셨구나. 간호사는 금세 안도를 했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어있는 침대에 베갯잎과 침대 시트를 다 갈아두고 나서 카사이 씨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화장실에서 금방 나올 줄 알았던 환자가 소식이 없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르니까 간호사는 문득 걱정이 됐죠. 그래도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뭔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신 건 아닐까? 수술 1일차인 환자가 혼자 이렇게 갔다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던 간호사는 화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카사이 씨, 괜찮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결국 간호사는 강제로라도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는데 어라? 문은 애초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혀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사실 카사이 씨는 지금 수술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잘 걷지 못했어요. 줄고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화장실을 갔다는 것도 애초부터 말이 안 되긴 했는데 화장실 없잖아요. 병실을 빠져나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했죠. 아까 분명 그 간호사가 1, 2분 정도 사이에 병실 밖에 나가서 시트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카사이 씨가 나갔다면 그 바로 앞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왜 이걸 눈치 못 챘던 걸까요? 아니, 근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사실 카사이 씨가 혼자 힘으로 그 복도까지 나가서 쭉 걸어갈 수 있다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아요.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간호사는 긴급하게 호출을 했고 병원 내에서는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그 어디서도 환자가 보이지 않았죠. 점점 비상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병원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른보시 병원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또 사소한 문제로 평판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됐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 내에서 자체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내부 수색은 24시간을 넘어 그 다음날까지 이어졌죠. 도저히 카사이 씨의 흔적은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죠. 이때 담당자는 가족들에게 물었는데요. 저기 혹시 카사이 씨 같이 계신가요?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듣게 돼요. 수술이 막 끝난 아버지가 사라졌고 병원을 다 뒤져도 없다는 이야기. 혹시 아버지가 너무 이 병원 생활이 지루해서 나간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이미 이틀이 지난 상황입니다. 놀란 가족들은 곧장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죠. 이후 경찰은 스텔른보시 병원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 일대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렇게 수색은 며칠간 계속되었는데요. 소득이 없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식들은 피가 말랐죠. 그렇게 무려 2주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아버진 실종 상태고요. 이젠 가족들도 점점 지쳐가던 그때, 2017년 10월 20일 이날 스텔른보시 병원은 오래전부터 내부 시설 점검이 스케줄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이 병원을 방문했고요. 노후된 시설 점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이었죠. 한참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시설을 보던 한 작업자 한 분이 노후된 부분을 발견했고 그걸 좀 수리하기 위해서 천장 일부를 열어보게 돼요. 여러분, 보통 천장과 그 층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비워두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층간 소음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단열과 공기순환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다가 전기 배선이나 통신 케이블 같은 시설물도 배치되죠. 이날 병원의 보수 작업 중에는 천장 점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천장을 열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입구에다 상반신을 밀어 넣었죠. 그 헤드 랜턴이 있었으니까 내부를 쫙 비춰보는데 여기까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구석에 뭔가가 보입니다. 부피가 꽤 되는 꾸러미 같은? 아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작업자도 너무 놀랬죠? 다시 한번 봤지만 분명 사람이 앉아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는데요. 곧바로 병원 측에 보고가 되었고 몇몇의 사람들이 더 모여서 천장 열고 그 문제의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2주 전 이 병원에서 사라진 카사이 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이거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정리를 하자면 10월 5일에 위장수술 받고 10월 6일에 갑자기 사라진 환자가 2주 뒤에 병원 천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장과 천장 사이 공간은 뭐 일반인들이 쉽게 오가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어둡고 좁고 무엇보다 애초부터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전문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런데 막 수술을 끝낸 그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여기에 들어온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절망했고 동시에 강하게 병원에 항의했어요. 여기에 대해 병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분명 카사이 씨는 수술 뭐 부작용으로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사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미 사망을 한 뒤에 천장으로 이동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사망하고 나서 어떻게 글로 옮겨지냐고요. 병원은 사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신들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병원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카사이 씨의 미스테리한 죽음이 일어난 지 약 1년 반 뒤인 2019년 5월 15일 남아공 동쪽에 있는 도시 덜반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긴 같은 남아공이긴 하지만 앞서 그 스텔른보시와는 서쪽 끝, 동쪽 끝으로 150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세비아 씨는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는 사고를 겪게 돼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대퇴골 골절을 진단받았는데 뭐 제대로 걷는 건 고사하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어요. 여러분, 대퇴골은 인간의 몸에 있는 뼈 중에 가장 길고 단단한 뼈죠. 허벅지에서 신체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거기가 부러졌으니까 뭐 거동이 불가능한 건 당연합니다. 결국 그는 이틀 후인 5월 17일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기로 해요. 같은 날, 그를 이송하기 위한 차량과 인력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의료진은 세비아 씨를 옮기기 위해 병실을 찾아갔는데 그는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대퇴골이 부러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거든요. 아니 근데 어디에 간 걸까요? 혹시 납치? 병원은 경찰과 가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카사이 씨 때와 마찬가지로 세비아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더반에 있는 병원 한 구석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넘길만한 수준이었는데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악취의 근원지를 찾다가 한 창고 앞에 멈추게 되죠. 문을 열어보니까 천장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 같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단순한 액체는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곧장 천장을 열어봤고 그곳에서 부패한 세비아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비아 씨는 대퇴골이 골절된 환자였어요. 수술을 당장 앞두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그가 이 외진 창고의 천장으로 직접 올라가서 몸을 숨긴다? 이거는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침 1년 반 전에 굉장히 뭐 형태가 유사한 카사이 씨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두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게 아닌가라고 관련성을 의심했죠.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누군가가 환자들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천장에 숨겨놓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이들을 이 두 사람 사이에 접점도 없고요. 이 둘을 굳이 죽여서 천장에 두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리고 이들이 사라진 시각에서 이게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조차 진행이 힘들었죠. 그렇게 두 사건 모두 결국 미해결로 남고 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환자가 병원 천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한 번도 믿기 어려운데 비슷한 일이 두 번이나 벌어졌습니다. 이게 알려진 후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무성한 추측들이 등장했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자발적으로 천장에 갔을 거란 추정입니다. 두 사람 다 노쇠한 남성들이어서 뭔가 가족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주기 싫어서 몸을 숨겼을 거란 주장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두 환자 모두 경제적으로는 나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스텔렌보쉬라는 곳이 또 굉장히 부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쇠? 글쎄요. 5, 60대로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했을 뿐이지 뭐 만성적인 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또 다른 추정도 있습니다. 바로 텔레포테이션, 즉 순간 이동의 증거라는 주장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제3자가 이들을 천장으로 옮겼다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노출된 병원에서 누군가를 천장에 이렇게 밀어넣는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인 한 명이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애초부터 이 사건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건 그저 순간 이동이다 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아, 이게 좀 다소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차라리 순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납득이 가기도 해요. 분명 두 사람 수술 직후 또는 수술을 앞둔 상황이었고 자의로 천장 위로 올라가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남아공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진 두 건의 천장 이동 사건. 저도 정말 이 톰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저 자체를 황당하게 만드는 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뭐 저만큼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도 황당했겠죠. 사건 발생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한 해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미해결로 종결되었고요.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천장으로 가게 된 걸까요? 오늘따라 천장이 유독 좀 섬뜩하게 느껴지는 건 저 혼자뿐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